일상에서 늘 경험하기 때문이에요. 네. 엄마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데 아빠들은 가끔 만나서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반대로 뒤집어서 육아휴직을 아버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네. 요즘 꽤 늘어나고 있죠.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러면 보는데. 그러면 아빠도 잔소리가 많아요. 네, 아빠도 잔소리가 많으십니다. 아, 그래요.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거든요. 네.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. 어른들은 그런 생각. 자기가 그렇죠. 보기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. 얘는 왜 자꾸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. 자기를 화나게 하거든요. 근데 아이는 그거를 10번, 20번, 30번을 하면서 배워간다는 거. 네. 그러면서 큰다는 거 우리가 깜빡깜빡 까먹기 때문입니다.